충북 제천에 공공병원이 들어온대요. 제천은 치료 가능 사망률 같은 여러 의료 지표가 안 좋은 편인데 공공병원이 생기면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공병원 짓는다는 소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요즘 세상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 치료받을 의료기관이 없어서 죽는다는 이런 억울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제천 단양 지역입니다. 지난해 6월 결성한 제천 단양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장과 지역 의료인들을 만나고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왜 열었을까요? 지난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문에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제천, 단양이 등장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가 목표라는 대책위에서는 당연히 반길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좋지만 우려스럽다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공종합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일반 병상 추가가 추진되는 것, 일반 병상을 더하여 지역의 기존의 병원들과 경쟁하여 자립하라는 식의 기존의 공공병원 설립 방안은 지역의 의료 공급자들 간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야기하며 제천 지역이 필요로 하고 있는 필수 의료 확보와 지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인구 1,000명당 일반 병상만 따지면 제천은 원주는 물론 서울 강남보다도 병상 수가 많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 평균인 13.6개보다도 많은 17.6개죠. 반면 치료 가능 사망률과 뇌혈관 질환 사망률, 허혈성 심장 질환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을 짓는다면서 엉뚱하게 일반 병상을 늘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거죠. 지금 제천에 필요한 건 일반 병상이 아니라 심내혈관 센터, 중증 외상 센터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심내혈관과 같은 이 센터가 이런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럼 심내혈관 센터를 못 지으면, 그러면 제천 지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은 죽어야 되느냐라는. 제천에도 첨단 시설을 갖춘 심내혈관 센터가 있었습니다. 2019년 지역종합병원인 제천명지병원이 심내혈관 센터를 열었죠. 그런데 문을 연 지 2년 만인 지난 3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심장혈관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심장내과 전문의가 두세 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있던 의사 전문의께서 타지역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올 3월부터 운영이 중단이 된 거고, 수도권 지역이나 타 그 대도시 지역보다 당연히 그 지방 병원들은 의사나 간호사 구할 때 비용을 뭐 엄청 많이 지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지역민은 제때 적절한 치료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지역병원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을 지어 경쟁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시설을 갖춘 곳이 있다면 그런 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천 지역은 국가가 책임지는 지역 심내혈관질환센터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24시간 급성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지역 내 1차 대응 및 접근성을 향상하고 중증 외상 응급 의료 대응력을 높이는 것. 이게 지금 제천 지역에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현재 복지부는 17개 권역에 권역별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천 시민이 충북 청주나 강원도 춘천에 있는 권역센터까지 가려면 너무 멀죠. 그래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권역별 외에도 지역별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공공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료인력을 보강해 내년 1월부터 다시 운영될 제천명지병원 심내혈관센터가 제천시민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별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아래서는 지역 소도시에 있는 병원이 심내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센터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저희 제천에서 만약에 이걸 갖춰야지만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다면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이 돼도 이 의료진 확보 때문에 갖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다시 뭐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기준은 이거보다 조금 안화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가 작으니까. 실제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심내혈관 질환법 개정안은 제천 같은 70개 지역까지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천시도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운영 계획서와 재정 운영 계획서를 포함해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를 심사를 해서 승인이 나야 돼요. 지역 심내혈관 센터로 지정이 되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지정 이후에 운영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로서는 공공병원 운영을 떠맡는 것보다 있는 병원을 지원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부담이 더 적습니다. 지금으로는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병원 운영비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에 지방의료원을 다 지을 순 없잖아요. 국가적인 재정도 있고 지역에서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민간 병원이 공공성을 가미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공공병원부터 설립하는 건 다른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려면 먼저 공공병원부터 세우려 하지 말고 그 전에 지역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뭔지 지역 공동체와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전혀 강화되지 않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의료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실제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를 강화시켜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10월 26일에는 대책위가 제안한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천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려고 지자체와 지역 의료 주체, 시민사회가 모인 겁니다. 이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취재팀은 지난 7월부터 충북에서 의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을 만났습니다. 지역 의료진과 전문가를 만나 지역 의료 격차를 개선할 방안을 듣기도 했죠. 공공병원을 새로 세울 건지, 공공병원에 어떤 시설을 둘 건지, 기존 민간병원에 지원을 할 건지, 선택은 정부와 지자체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 기준은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여야 합니다. 충북 지역의 의료 격차를 다룬 삐뽀삐뽀 시리즈는 이번 6화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설립의 근거가 될 법안이 본회의에 문을 넘을 수 있을지, 또 제천 단양 지역 공공병원은 무사히 설립될 수 있을지, 그게 제천권 주민들을 더 건강하게 할 기관이 될지 등 앞으로 지켜볼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단비뉴스 기자와 PD들은 충북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고 보도하겠습니다.